탑인 0인데 또 더구나 케이스 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0에 있어서 탑을 했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이스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탑이와 서버에 있어서 AHA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65세 이하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80세 이상은 뭐 탑을 하는 게 좋겠다. 65세에서 80세 사이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러피언 가이드라인에서는 나이를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75세 이하 이상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75세 이하이면서 하이 리스크면 수술, 로우 리스크면 수술을 75세 이상이면서 또는 하이 리스크면은 탑을 하는 게 낫겠다. 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었던 0 에이슨에서 탑인 과연 어떤 환자를 했던가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지금 다 이전에 심장 수술을 했던 환자에서 다시 이제 탑을 해야 되는 경우에 탑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 있고 환자가 안 좋아서 탑을 한 경우, 그다음에 VVI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탑을 언제 하면 좋겠냐 할때 보면 이전에 이미 수술을 했던, 그러니까 특히나 바이패스 수술을 했던 환자에 있어서는 다시 오픈을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래프트를 손상받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베스 카디악 서저리, 특히나 그중에서도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었던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보다는 탑을 한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환자는 68세 여자 환자였고 디스프냐를 두서로 내원했습니다. 케비지는 2006년에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RCA에 대해서는 인터벤션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보시면 탑이 하기 6개월 전에 내원했었고요. 레프트 메인은 지금 그래프트가 있지만 RCA는 그래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ISR이 왔었고 그래서 거기에 인터벤션을 했었던 환자였습니다. 뭐 레프트 메인에 대해서는 그래프트가 인택트 했었고요. 그래서 RCA는 PCR 했었던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증상이 좀 바뀌고 그래서 했더니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할 거냐, 68세고 0인데 뭐 수술을 하는 게 낫냐 했지만 더 캐비지도 했었고 바스큘러도 안 좋고 또 더구나 사피넌스 베인 페일했던 환자고 뭐 이랬던 환자여서 서저진 보기에도 여기는 수술하는 것보다는 탑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탑을 시행했었습니다. 사실 영 에이전트에서 탑이는 나중에 또 수술하신 분이 또 편한다고 하다시피 저희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에볼루 20mm, 29mm를 했었고요. 거의 파라멜란 리그는 없었고 리전은 좋았었고요. 1년 후에 에코를 보면은 지금 잘 익스펜전션 돼 있고 파라벨라 리그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탑이가 뭐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아니, 어떤 다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캔서 같은 걸 수술을 빨리 하겠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수술 못 하겠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리커버리 타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AVR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술을 한 데까지 시간이 조금 환자의 리커버리 시간이 한달 이상 또는 뭐두달 이상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수술을 탑을 빨리 해주라 아니요 수술 심장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암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탑이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영역을 좀 침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3세 남자 환자고요. 젊은 남자죠. 환자는 디스프냐로 내원을 했었고요. 올드 CBA와 파록시스말 AFib 있고 하이퍼텐션 DM 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검사 중에서 시그모이드스코프에서 렉탈 캔사가 관찰이 됐었고 뭐 메타가 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빨리 어떻게든 수술을 빨리 해야 되겠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AVR을 하고 난 뒤에 수술한 데까지는 한달 이상 걸리겠다. 그다음에 탑을 하고 난 뒤에는 2주 후면 수술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자 서로 상의에 의해서 탑을 먼저 하는 게 넥탈 수술하는 데 진행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흉부외과 선생님과 상의가 됐었고요. 환자는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였고요. 심토마틱 여기도 좀 60몇 세라서 뭐 탑이 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29mm 에볼R을 사용했었고요. 익스펜전은 아주 잘 됐고 이쪽에는 마일드한 파라볼라 리그는 좀 있었습니다. 바로 3주 후에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시행했었고요.
수술하고 이제 환자가 리커버리 된 상태에서 이제 14개월짜리 이제 에코를 했었는데요. 익스펜전 잘 돼 있고 파라벨럴 릭도 관찰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술 후 있었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이거 그러니까 뭐 서지컬 밸브를 하든 아니면 탑을 하든 언젠가는 이게 5년 10년에 망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 다시 리듀를 할 때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탑이 밸브를 할 것이냐 옵션이 좀 우리에 대해 관찰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밸브를 하는 게 모탈리티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드미션 데이터 줄일 수 있고 페이스메이커는 새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밸브는 페이스메이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리듀 수술보다는 밸브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옵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통계적으로 0.5 이하인지가 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밸브를 했던 게 리듀 사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애우가 더 좋다 하는 코어트 연구들도 있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밸브가 더 나은 것 같고 시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수술을 한 게 좀 더 애우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합쳐서는 이제 시메트릭하게 뉴메트릭하게는 뭐 비슷하다 이 정도로 한 것 같고요. 50에서 굉장히 젊은 여자였습니다. 디스미아를 주소로 내원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 환자 히스토리를 보면 베체스 디지스에서 베체트 에오르타이티스로 이제 2007년에 에오틱 누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베체트 디지스에 있어서 에오틱 베이스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제 서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리컬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런 수술을 SEIV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엔도카드미까지 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따가 인서션 해서 에올타를 손 안 대는 수술을 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리그래프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술을 시행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팔로업 하던 중에 한 10년 지났는데 이건 수술을 했던 상태고요. 팔로업을 하고 있던 경우에 봤더니 시비어 AR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AR이 굉장히 심하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BHS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엔도카듬까지 수술이 돼 있는 상태라서 다시 이제 오픈하기에는 서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요. 더구나 50세로 젊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탑을 하기로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이렇게 마커가 없는 밸브가 이제 하긴 제일 어렵습니다. 어디다 해야 될지는 안조상에서는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피는 동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뭐 페이싱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잘 맞춰서 됐었고요. 밸브는 스테이지는 잘 됐고 에어는 하나도 없고 뭐 컴플리케이션 없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었고요. 팔로업에 서서 때 결과를 보면 AR은 전혀 없고 CT를 보시면 이렇게 수술했던 것에 맞춰서 밸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사실 영 에이지라고는 하지만 밀드 에이지대 하이 서지클리스를 갖고 있는 페이션트에 있어서 탑을 시행했던 거고요. 여기서 듣고자 하시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영 페이션트의 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케이스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런 케이스는 IRB을 통과해야만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다만 우리가 50대 탑을 많이 시행도 해봤고 그다음에 더 쉽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젊은 에올틱 스테노시스에 있어서 탑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에비던스가 있느냐? 지금까지 아마 랜덤한 게 3개, 넌랜덤한 게 3개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탑이 하는 게 괜찮다. 이때 이제 평균 연령은 58세니까 50대까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바이커스트 에올틱 밸브가 많지 않겠냐 하는 거고 이거는 다음 연재에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트리커스 밸브보다 스트로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관건이죠. 탑을 하고 나서 코로나 어세스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젊은 사람 하고 나면 10년, 20년 코로나 문제가 어쩔 거냐.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탑의 듀러빌리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20년, 30년 넘었을 때 탑이는 어쩔 것이냐. 그다음에 탑을 했을 때에 이때 코로나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탑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는 지금은 서전과 인터벤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미지리스트한테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제는 20년, 30년을 생각한다면 패솔로지리스트가
과연 뭘 하는 게 낫겠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비 팀에는 이제 병리학자도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젊은 파퓰레이션에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영 에이지에서 타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이제 뭐 10년을 내다 본다면 타비를, 20년 된다면 타비는 타비를, 또는 서지컬 밸브를 하고 나서 밸브 앤 밸브를, 뭐 30년에 한다면 타비, 타비 앤드 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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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비, 나중에는 타비, 타비 수술하고 타비, 타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타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에서도 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너럴하게 한 파퓰레이션에서 영 에이지에서 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